방이야? 어딨니? 방이야? 아, 할아버지, 저번에 군계탕 맛있었어? 당철이 얘기야. 그거 노땅 먹었어. 내 얼굴 때문인가 봐. 아이, 그거보다 그 우리 노인정에서 얼굴 평가를 하는데 방이가 봤을 때 이 할애비 얼굴이 어떤... 쭈꾸미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이리 안 오는 새끼, 일로 와. 오징어 내끼야. 어디 가 이 새끼, 일로 와. 쭈꾸미 잡으러 매니저로 방이로 뭐 헌터 방이야. 이게 진짜 라삭사브라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쭈꾸미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 제 영상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는 쭈꾸미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양양에서 운전 롯나 해가지고 서해로 출발해야 돼요. 운전 5시간 개나 떼서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 건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같이 가요. 렛츠고. 방이야, 많이 잡아와. 할아버지, 뭐 사실 안 잡으러 가도 되잖아. 우리 집에 쭈꾸미 있네. 잘할까. 자,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쭈꾸미 낚시하러 왔는데 라떼였습니다. 지금 비가 롯나게 오거든요. 저 비 떨어진 거 보이세요, 리발? 자, 밤 12시에 출발해서 지금 서해로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좀 이따 배 탈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라삭, 제발 오늘 한 10마리만 잡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타는 배가 저기 청기로 저기인데 동네 친구 두 명이랑 같이 합니다. 저 인사 좀. 명신들. 최비는 그냥 봉돌 달고 그리고 애기 여기다 꼭꼭 총 던져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배에 지금 20명이 타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쭈꾸미 낚시하러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쟁입니다. 컴페티션. 맞나 리바? 자, 그럼 저번에 이 친구가 10시간 동안 350마리 잡았죠. 뭐야 진짜로? 자 기대가 됩니다. 없네. 아, 35마리였구나 네 신발 적겠다. 괜찮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제일 쿨해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새벽 6시인데 오후 3시까지 탄다고 합니다. 개라 됐어요. 자, 여러분, 계속 안 나와서 장소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돼?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우리 여기 8만 원 내는데? 일단 돌비 기름값 8만 원, 그럼 16만 원. 쭈꾸미 한 마리 1000원 치면 160마리 잡아야 돼. 아, 리발. 오케이, 왔다. 아, 진짜 왔지. 자, 350마리 경력자. 왔어, 지금 둘 다 왔어. 둘 다. 아니야. 야, 좋다. 나이스! 야, 큰데? 잡아보겠습니다. 왓썹? 바보증 아니요? 우와! 이야! 야, 가보증어. 진짜 묵직하다. 재미가 뭐하네? 야, 대박이다, 가보증어. 먹물 받았으면 내셨는데. 야, 너무 곱다. 한 마리만. 예! 야, 떨어져. 오케이. 첫 경험했구만. 쭈다. 진짜 미세하게 툭 오거든요, 여러분. 뭐야, 이거? 해면 같은 건가? 야, 이거 원래 불가사리도 잡히냐? 와, 이거. 오, 개 귀엽다. 개 귀엽지? 에헤이. 느낌 좋아요. 구라예요. 이거 한번 보여줘. 152마리 남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 재밌네. 무거워. 야, 에헤이. 야, 나 제발 나가, 제발. 오케이. 야, 나오지 마. 위로. 떨어져, 이렇게. 자, 여러분, 두 마리 감 잡았습니다. 좀 무거운데 있을 것 같은데? 리발. 오, 왔다. 감 잡았어. 오케이. 헬 타이피 빠르게. 줘도 들어가. 야, 제발 들어가. 이 새끼, 이거. 목물 뿌리고 가죠. 자, 여러분, 진짜 감 잡았습니다. 재밌네. 자, 여러분, 이제 세 마리 잡았는데 좀 깝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줄이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멈출 거예요. 멈췄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뭐 느낌이 싹 옵니다. 뭔가 딱 무겁다 느낌 오면 아니야. 성급해. 액션을 계속 줘야 돼요. 리발. 없겠다. 야, 이거 느낌 롯나 난다, 리발. 야, 무겁다. 야, 여기 씨가 크다. 자, 여러분, 집은 잡은 레게들은 여기다 전부 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보관해서 가져가거든요. 황문이니? 롬나 맛있겠네. 야, 이 갑오징어 선수네. 오, 야. 일로 와봐. 온다. 와. 아, 얘 작다. 들어가. 아! 물 다 튀겼네, 이 리발레키. 잡았어? 오케이, 1타 2피 바로 가자, 1타 2피. 야, 나이스. 왔어. 오, 나이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야, 야 크다 크다. 야 낙지 아니야? 낙지 아니야? 야야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꺼져. 새로운 감 잡았습니다. 살포시 눌러서 떨궈버려. 쭉 내려가죠.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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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 지금 아니야. 사실 감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건데 와 저쪽 것도 저희 거예요. 이것도 저희 거고 합치면은 18마리쯤 될 것 같아요. 더 잡아볼게요. 오늘 최소 30마리 채웁니다. 자 여러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한 마리 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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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왔어 왔어 왔어.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얘 그냥 쏟아버리네. 갑오징어 재밌네. 아, 선상에서 진짜 갓 잡아올린 쭈꾸미를 바로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십니다. 와 분명히 젓가락 새거 뜨던데 왜 이렇게 더럽죠? 와와 개맛있어.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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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야 너무 큰데? 야 야 곱게 꺼져라. 아씨 아아 펀치 와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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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야 나도 잡아야 되는데. 리발 아니네. 리발 리발. 어아어 가보자 가보자. 야야야 몸을 뿜자. 오야야야 이씨 펀치 애기야. 오야야야아오오오야야. 내 빼줄게.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뿜치 마 이씨 펀치 애기야. 자, 여러분 도시락도 줍니다. 예비군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집도 나와 열차 타고. 어?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발 좀 그냥 꺼줘. 빠시래기. 어, 바로 왔어? 나,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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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또 큰 거 잡았습니다. 또 들어가 이래기야. 어, 그렇지 잘했어. 지금이 진짜 잘 잡히거든요.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왔어. 나이스. 야, 크다, 크다. 풍년이구만. 야 크다 크다. 너무 즐거워 보이지만 헌터팡은 35시간째 무수면 중이었다. 이리 지네끼들 체력 뒤집니다. 와 이렇게 눈도 안 빠. 어 미안 미안 미안. 여러분 갑오징어래기 때문에 신발 앞에 다 먹물됐습니다. 리발 이건 유발. 어 죄송합니다. 개 작긴 하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놔줄 거야? 아 진짜 작긴 하다. 어, 너무 작아. 그래 방금 스텝꼬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먹물 뽑았네 리발레끼. 그냥 잡아쳐 넣을걸. 아이쇠 아이쇠. 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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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오야. 야 너무 안타깝다. 안 놔줘 이번에. 그래 어, 맛있으니까. 야 놔줄 뻔했다. 야 아이고 인성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야 염하 킬러구만. 어 아주 풍년이구만. 풍년이야. 어 이번에 괜찮다 이번에. 오, 괜찮다. 어어 연상 잡았구만. 자 여러분 드디어 끝나서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오늘 잡을 애기들이 오늘 잡을 애기 다 한 4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잡았고. 자 이거는 오늘 잡은 갑오징어인데 7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끼리 사회적게 쭈꾸미 나누고 있습니다. 쭈꾸미 너무 세게 잡는데 인성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자 오우 shut the fuck. 지금 갑오징어 2마리씩 하고 쭈꾸미는 25마리씩 해서 거의 75마리 이 정도면 뭐 본전 못 뽑았다 마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 25마리 그리고 갑오징어 2마리 해서 집에 가서 바로 처먹을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갈 때 5시간 또 운전 론나에서 가야 돼. 리발 라떼했어 가다. 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손질하려고 했는데 오늘 손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40시간 정도 깨어있거든요 리발. 이거 그냥 차 타고 편하게 오느라 편집할 때 여기에 상복부 좀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요여라 어? 어 뭐야 나? 어? 먹물이 다 새버렸는데 요리발. 여러분 오늘 제가 손질하려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이 텐션으로 요리를 해버리면 민원 100% 들어와서 저 그냥 집 나가야 돼요. 자 쭈꾸미 낚시를 요렇게 싸서 왔는데 먹물이 다 샜어요 리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얘는요 민물에도 한 번도 안 닿고 그냥 바닷물에만 닿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먹물이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로 바로 얼려버리고 내일 너머니 내가 가지고 에어프라이 이거 지금 말하면 지금 말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이거 먹물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니까 먹물 한번 싹 다 버무려 볼게요. 오 이 갑오징어 보세요. 오오오 버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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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여러분 이렇게 먹물로 싹 다 버무려 버렸으면 손 좀 씻을게요. 워터야. 저 여러분 안 지워지는데 여러분 안 지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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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쭈꾸미와 갑오징어 아주 꽝꽝 얼었습니다. 펀치! 리발. 자, 이렇게 내가 해동할 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여기다 던져버려. 리발 나가. 오, 야! 자, 여러분, 해동시키면 이렇게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뭘 해먹을지 말씀 안 드렸죠. 자, 이 갑오징어는 딱 두 마리가 있는데 이 갑오징어 두 마리랑 쭈꾸미 두 마리는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쭈꾸미랑 갑오징어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요리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쭈꾸미들은 여러분들이 쭈꾸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쭈꾸미 삼겹살. 그렇죠, 쭈삼을 해먹을 거예요. 쭈삼. 자, 그럼 얘 두 마리 바로 손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비린내 씨 바식이래 이게. 자, 여러분 여기요 갑오징어나 쭈꾸미 손질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갑오징어 여기 정면이죠. 뒤로 뒤집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위로 잘 잘라야 돼요. 왜냐면 내장 안 터지게 잘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르고 벌리면은 내장이 아주 안 잘려졌구만. 자, 보시면은 이게 내장입니다. 말랑말랑말랑 러퍼 터지면 안 돼. 자,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엄지손가락 넣고 쫙 뜯어줘요. 그러면은 내장이 롬나 깔끔하게 나와버립니다. 이 나상나상. 자, 그리고 이래께는 잠깐 저 머리 꺼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장 같은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다 잡아뜯어. 자, 그리고 갑오징어가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소리 들어보세요. 들었죠? 롯나게 맑고 청량해요. 자, 그 이유는 안에 갑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갈아서 쓰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나중에 쓸 거예요. 어디다 쓸 건지 여러분들 지금 대충 예상하셨을 건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 멀리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롯나 깔끔한 갑오징어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다 버려. 자, 그리고 이거 남아있죠. 눈 위로 여기를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라삭 사브라이. 자, 그리고 눈알 있죠. 눈알도 제거를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확대는 안 할게요. 라삭 눈가리 라삭 오르동.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살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잠깐 해치워보면 잠시만 집어보자. 자, 그럼 여기 라가리가 나옵니다. 라가리 보이시죠? 문어 라가리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이거 그냥 쑥 누르면은 조금만 더 세게 눌러보자. 살이 같이 뜯어졌네. 리발 이게 겉에 살. 이거 롯나 맛있는 건데 펀치. 자, 보시면 여러분 약간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다리가 아닌 아주 길들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로추 아니 갑오징어의 혀입니다. 자, 얘네가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둥둥 떠있다가 혀로 한번 툭 건드려요. 또 툭 건드리다가 세 번째 지면 툭 잡고 얘가 딱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아버릴게요. 리발 버려. 여러분 아주 론득하고 론하게 맛있는 갑오징어 손질이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요 버려. 쭈꾸미 일로와. 자, 여러분 제가 문어 손질 많이 드렸는데 쭈꾸미 손질 뭐 비슷합니다. 쭈꾸미도 돌리면요 여기 대가리 뒤에 이건 구멍이 있어요. 가위로 라삭 쭈꾸미 대가리 라삭 라무라이. 그럼 여기도 내장이 나옵니다. 자, 이 내장 뜯어서 버려. 그리고 워터야 조사.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눈알 있죠. 눈알도 조금 잘라줘야 됩니다. 조금? 아니 조금 귀여운 척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똑같이 뒤집어보면 여기 라가리가 똑같이 생긴 레끼가 있어요. 자, 요것도 주변을 하객진으로다가 라삭 그리고 짜주면 안 나오네. 리발 라가리가 개작네. 으아 라가리 제거. 자, 그리고 빨판 보시면은 뻘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뻘이 껴있습니다. 좀 더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워터야 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갑오징어 앤 쭈꾸미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들을 전부 다 손질해야 돼요. 리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 립 노가다. 헌터팡 채널은 이게 노가다 채널인 게 분명해. 리발 다 나와 이래끼들아 한 번에 덤벼. 뭐야 리발 해동이 안 됐었네.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25마리 전부 다 손질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밀가루질을 안 하려 했는데 이 빨판에 껴있는 뻘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질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발 펀치. 죄송해요. 리브라 버려. 조사 상데렐라는 어려서 쭈꾸미를 펀치 떠쳐. 그리고 일로와 이래끼야. 버려. 아우 리발. 자, 여러분 밀가루 다 씻어내면요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뽀득뽀득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뽀득뽀득 소리 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한 게 원래 특유의 이 비린내가 있는데 비린내가 난다. 리발 뭐 어쨌든 해산물이니까 펀치. 자, 여러분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10마리 정도만 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러머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비싼 물건 많은 용돈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쭈꾸미로 하는 겁니다. 쭈꾸미가 효도를 남깁니다. 쭈꾸미 공익 광고 협회 능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쭈꾸미와 갑오징어 손질이 다 됐으면 일단 에어프라이기 먼저 해줄게요. 자, 먼저 후라이팬 팀 그리고 부탁한 락대 처리 나는게 바로 퍼요. 형타 와요. 자, 그리고 바로 마가리는 게 좋아. 녹아. 자, 이렇게 다 녹았으면 여기다 부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갑오징어 버려. 자, 그러면 일단 그래 조금 잠깐 대기. 이거 왜 빨판에 더러운 거 이거 안 벗겨져. 드리바. 아, 이거 버터 더 있어야겠다. 사장님 여기 버터 좀 더 주세요. 서비스가 왜 이래요 리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지금 더 드릴게요. 네 리발 낼게요. 버터 추가. 자, 그러면 이렇게 버터에 20분 정도 재워둘게요.
어, 냄새 좋다. 뒤지러 가자. 아이고, 애수나 잘 있었어. 머리 왜 이래, 리발. 열어. 자, 여러분, 하나씩 넣을게요. 뽀찌, 상식이, 상순이. 바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연예쇼에 에어프라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얘는 약간 어류에 가까우니까, 이 넙칠했기로 할게요. 15분에서 20분 200도 조절했으니까, 여기 200도 맞춰놓고, 15분에서 20분이니까요, 5분. 말 안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고작 2분 지났는데, 아주 록 같은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그래서 바로 땡. 열어. 오, 야. 지르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 더 파이어. 자, 여러분, 지금 거의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면 땡 소리 나면서 알아서 꺼지거든요. 제가 맞춰볼게요. 지금이다. 3, 2,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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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렛게요. 열어. 와, 여러분, 지금 냄새랑 소리랑 아주 그냥 개 미쳤습니다. 개쩐다, 개쩔어. 개쩔. 개편자, 개푸시 침 계속 나오네, 리발. 자, 여러분, 이제 롯나게 맛있는 쭈꾸미 삼겹살을 할 건데, 쭈꾸미 삼겹살은 쭈꾸미발, 삼겹살발 아닙니다. 바로 소스발입니다. 지금 바로 소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예쁜 르르. 자, 로추장 한 큰술 버려버려. 로추가루 세 큰술. 매실액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아, 오, 취하는 거 아니겠지, 리발? 주량이 한 잔이라. 알아요, 병채 씹어먹게 생긴 거. 럴탕 한, 오, shit the fuck! 그리고 올리고당, 란장 한 큰술. 그리고 라가리 열어. 라진 마늘 한 큰술, 팅! 그리고 마무리로, 후추. 자, 이렇게 다 넣어버렸으면, 조져볼까? 자, 그러면 소스가 다 완료됩니다. 다 꺼져. 자, 여러분, 이제 야채들을 썰어버려야 됩니다. 로마, 주삼에 꼭 넣어야 하는, 이렇게 생겨버린, 에호바. 들어뒤집어 나사노레이. 자, 프라이팬 팅!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대파 던져.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직 한 발 남았다. 뒤로 넘어갔다. 자, 그리고 바로 삼겹살 조사. 자, 그리고 애호바 던져버려. 조사. 자, 그리고 대망의 양념장 싹 담아버려. 조사.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쭈꾸미는 좀 나중에 넣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쭈꾸미를 너무 많이 볶아버리면 굉장히 질겨지기 때문에 잠깐 살짝 해도, 원래 생으로도 먹잖아요. 근데 생으로 먹으면 그거 걸리잖아. 비브리오 폐혈증.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괜찮아요. 사실 조금 겁나. 조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주 최소지게 터져버려서 배에서 75마리 잡혔는데 3등만하니까 25마리밖에 안 나고 배값이 8만원인데 기름 왕복한 8만원 하지만 16만원 거기에다가 근데 쭈꾸미 한 마리에 1000원이라고 치면은 14만 5천원 손에 최소지게 터지가 나야 14만 5천원 손해봤으니까 바로 잘가 리발렉이들아. 이거 보세요. 이야, 론나 먹었다. 전화가 달달 떨리네.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 삼겹살과 에어프라이기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그럼 먼저 쭈꾸미 삼겹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비주얼 보세요, 진짜. 아, 자, 그리고 여러분, 허드팡! 여기서 앉아서 한 번은 가시오. 오늘도 바로 서서 먹는데, 리발 지금 팔 롬나 떨려요. 지금 여기 핏줄 보이세요? 살쪄서 안 보여요. 쭈꾸미가 너무 큰데, 이거? 아, 못 넣겠는데? 자, 여러분, 일단 삼겹살 먹어볼게요. 초배를. 롬나 잘 딱 익었다. 롬나 맛있다. 소스 여러분, 롬나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쭈꾸미 한번 제일 작은 거 먹어볼게요. 직접 잡아서 이렇게 먹는다니까, 롬나 뿌듯합니다. 추베르. 와, 여러분, 오늘 쭈꾸미 주세요. 진짜 제발 주세요. 오늘 진짜 주세요. 한번 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쫄깃쫄깃해요. 와, 이 소스 자체가 전혀 매콤하지 않아요. 제가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 죄송해요. 리치네트야. 제가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 일부러 맵지 않은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었는데 그냥 진짜 매콤 랄콤합니다. 자, 이번엔 삼겹살 양파 쭈꾸미에서 삼합으로 쭈합으로다가 먹어볼게요. 초베르. 나하 봤냐 왔냐.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아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깨를 안 뿌렸네 리발. 깨. 남기름도 안 뿌렸네 리발. 남. 깨랑 참기름 뿌리는 거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먹어보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초베르. 존나 달라. 존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에다가 깨랑 참기름만 뿌려도 맛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어차피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혼자 다 못 먹으니까요, 이거 러머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쭈꾸미로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사과하자마자 그 얘기 너한테 사과하는 것 같잖아, 리발렉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에어프라이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거 비주얼 자체가 일단 뒤지고 나하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버터 겉에 잘 흐르는 거 보이시죠? 오, 버터 떨어진다. 팔아 먹어요, 추베르. 여러분, 쭈꾸미 삼겹살 드시지 마세요. 에어프라이에 돌려드세요. 존.
맛있어요. 와 이게 그냥 진짜 그 쭈꾸미의 탱글탱글함과 버터의 향이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대맛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먹으면 조금 물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쭈꾸미에도 약간 즙이 있고 버터에도 즙이 있잖아요. 즙이 맞아? 뭐 어쨌든 물기가 맞아?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좀 물릴 수 있는데 한 요정도 먹는 거 진짜 개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갑오징어입니다. 저는 쭈꾸미 잡으러 와서 갑오징어 생각도 못했는데 아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냐면 아까 지금 갑오징어 뼈 뺐죠?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이 뼈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뭐로 유용하게 쓰이냐면 상처가 났을 때 가루를 내서 뿌려주면 지혈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완조 있죠.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통째로 쪼아먹게 하거나 사료에 섞어주면 앵무새 불이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먹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갑오징어 먹고 붓기도 않고 여보 이 미래하는 와중에 갑오징어가 너무나 맛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오징어 처음 잡아보고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일반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네. 훨씬 더 쫄깃하고 약간 방건조 오징어인데 잘 씹히는 방건조 오징어를 좀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릿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부드럽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버터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와. 근데 이 갑오징어 다리랑 이 쭈꾸미랑은 느낌이 달라요. 갑오징어 사실 저는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씹히고 더 이 특유의 즙이 좀 많이 나와요. 즙이 맞나? 출발! 와 소리 질러보세요. 소리 록 같죠. 여러분 쭈꾸미 에어프라이기 버터구이 바로 한번 통째로 먹어요. 대가리랑 포함해서 추베르. 야 이것도 역시 갑오징어라서 맛있어요. 갑오징어 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 삼겹살과 쭈꾸미 갑오징어 버터 에어프라이기 구이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즌에 이게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먹을 만큼 잡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효도도 하고 쭈꾸미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배 타고 가시면 쭈꾸미 낚시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쭈꾸미 다 놔주시고 갑오징어만 가져가세요. 롯나 맛있으니까.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라이기 여러분이 어디에요? 아 식당이에요. 뭐 드시고 계세요? 아 쭈삼이요? 리발.